구멍이 제대로 맞았네. 농어입니다. 농어. 이거 네 마리.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 이거 한 마리 많은 팝니다. 백거리입니다. 백거리. 나오면 보이죠. 예예예. 예, 예. 네 마리 이만은. 엄청 싸네. 2만원인데 15,000원 사장님. 요거는 2만원, 요거 만원. 진짜 좋은 게입니다. 그 가자미 아니야. 어, 추워. 날도 춥고요. 아직 해가 안 들어오네. 네. 어, 추워. 아, 들어야 되는데. 네. 얼어 죽겠다. 그죠? 바람이 엄청 들어오네, 뒤에서. 난 잠깐 서 있어도 벌벌 떨리네. 벌벌벌 떨려, 벌벌벌벌. 아이고, 춥소. 자갈치, 아지매들. 바닷가, 바로 앞에 바다, 바람을 맞아가면서 지금. 아침 일찍. 장사진을 펼치고 계시오. 갈치, 제주갈치, 북산목갈치, 군산목갈치도 나와있네. 돼지 꼬리도 나와있네. 키워, 키워. 어, 추워. 북내산 군자와. 엄청 추워버려. 와, 이리 춥노. 이야, 이거 누가 말린 거야? 어.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얼굴 좋은데? 괜찮은 피가 나네. 자갈치 아지매. 안 했다. 해가 안 들어오는 쪽은 춥네. 자갈치 난전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이죠. 한참 지금 장사 준비하고 계시네. 우리가 다음 또 찾아오고 새끼도 주문. 문자지매. 문자. 문자입니다. 첫 손님 받으셨네. 문자 왔다. 어, 있어. 보이소. 이야, 이게 엄청 크네, 이거. 이 장치예요? 예. 이 뭐야? 깨짱. 우와, 엄청 크네. 1m 50은 되겠다. 그런 거는 고양이지. 그죠? 예. 이 비싸지 않아요? 그거는 당도끼도 먹고, 어. 구워도 먹고. 엄청 비싸겠는데요? 예, 하나만은 갑니다. 이야. 예, 대박이네. 많이 타있어. 오늘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약간 있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미량수. 은갈치, 병어. 이야, 참돔 크다. 이거 얼마 참돔? 거의 4만이에요. 참돔? 참돔은 4만인데. 엄청 크네, 저거. 한 7인치 좀 넘어. 그죠? 3만 5천원까지. 한 마디 해서 한 마리 나와. 장사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서. 날씨가 저기도 춥긴 춥다. 안녕하세요. 한참 준비하시네. 날이 춥네 오늘, 그죠? 명자네. 일찌감치 준비 딱 해놓으셨네. 예. 그죠? 예. 여기는 뭐야? 생선 좀 싸갔어요. 어. 원조집 아니야, 원조집. 이야, 고등어. 탱탱하다. 2만원짜리. 열기, 동태. 어디 가서
동태 좋네. 동태가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깔치모예. 이건 깔치모예. 그 먹갈치네, 그죠? 먹갈치입니다. 먹갈치예. 월요일이 아침이라 점심 준비. 야. 죽이네. 킹크랩이 정말 큰 게 들어왔네. 한일 비치고 킹크랩. 생선, 갈치, 남해 하동 횟집에 줄돔이 엄청 좋네. 와. 야, 이건 뭐, 5,000원 시켜요? 한 소풀이 해놓고. 가자미, 경북 대구 횟집에. 야, 이거는 먹, 저건데. 대구 목살. 가자미 말이지. 소쿠리에. 깨끗하게 손질해서 말려주신다. 여기도 나무 상자에다 가자미. 우경성에. 안녕하세요. 아, 보는 거예요. 우경 국산 참고등어 10,000원부터 20,000원, 30,000원까지 있네. 대종생, 민영수. 여긴 국산 고등어 5,000원, 10,000원, 20,000원짜리까지. 대종수산. 어디 있어? 내가 같이 한 거를 주웠다. 고등어 10,000원, 20,000원, 5,000원. 거짓. 야, 오징어 크다. 이 다섯 마리 해놓고 얼마씩 파세요? 2만 원입니다. 이야, 곱다. 월가비사님과 본인전이랑 똑같이 팔고 있는데, 오징어 그 200원 많이 넘은 건데. 한 4,000원, 5,000원 오다가. 그러니까 오징어 엄청 좋은 건데, 이거는? 굴지가 오징어 상자에 산 거 지금 57만 나가는데 지금 10만 원 주기 그랬는데 지금 한 마리 지금 잡아놓은 2만 원씩 한 마리. 아, 한 마리 깔치가 아마 멋쩍 서버렸네. 아니야, 못 살라. 갈치 사, 갈치. 갈치. 응? 비싸겠어? 비싸겠다고. 안 비싸. 하나에 10,000원. 응? 하나에 10,000원. 두 개만 사, 한 개만 사든지. 보고 나서요. 오징어가 10,000원이야, 이게? 엄청 싸게 파시네. 그거 사라고 그래요. 둘, 넷,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우와, 대박이네. 여덟 마리. 저 여러 가지입니다. 손질 해주시는 거야? 손질. 그냥 주세요? 영도 할매집. 아, 영, 할매가 저기 계시네. 할매, 영도 할매 2대째네. 어. 영도 할매. 참미어, 참조, 침조기, 뽀조기. 이면수, 오징어. 열기 볼락 병어 다 있어. 이거 손질해 주세요. 오징어. 오징어 줘 이거. 오징어 대박이네 오늘. 양이 제일 많은 거 어떤 거야? 일곱 마리 잡을게. 껍질도 벗겨드릴게. 예, 손질 딱 해가지고 멀리 가야 되니까. 고등어도 엄청 싸네. 고등어 이거 저희 뭐야 손질해 가지고 소금 쳐서 주실래요? 멀리 가야 돼. 강원도까지 가야 돼. 예. 네. 갈치는 얼마씩 하는 거야 이거? 갈치 저희 집에 수입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냐고? 얼마냐? 제일 마음에 드시는 게 어느 건데요? 이게 전부 목포 갈치 아니에요? 네, 맞아요. 목포 목갈치. 예. 지금은 제주산에 살도 없고, 고등어니 많으니, 참고도 이 정도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어떤가? 저거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3만원. 어. 5만원. 한 마리에? 네.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다섯 마리 짜리. 제일 위에 걸로 줘. 아, 네 마리 짜리인데? 다섯, 그럼 몇 마리째 먹을 만해요? 이거 세 마리짜리, 네 마리짜리도 괜찮은데요. 100배가 되고, 여기는 2대째 이어가는 영도 할매 집. 영도 할매. 그 여기 한 50년 됐겠어요? 50년 더 넘었어요. 어머니가 60년, 어머니 45년 딱 정확하게. 그럼 뭐 60년 넘었네. 와, 여기가 가장 오래된 집이에요? 네, 저희 집 제일 오래된 집. 아, 대박 집이네요. 영도 할매. 65년 이상이 되신 것 같아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 오시면은 영도 할매 집을 찾으세요. 65년의 역사. 국산만 쓰시는 거죠? 네. 어, 수입 없습니다. 정도네. 날이 엄청 추워요, 오늘. 야, 새우가. 자갈치상입니다, 이게. 이 가격이 쫙 나와 있어. 2만원. 국산 가자미 섭외. 만원부터, 2만원부터구나. 참가자는 국산적인 이런 저기 빨간 고기 국산 남악 선적이 다 있어요. 고등어 여기 청도 있었네. 가지락 백합 생굴까지. 이쪽부터는 꼼장어 골목, 꼼장어 골목. 연탄불에 구워먹는 곰장어 골목. 야, 모락모락 올라오네. 맛있겠다. 병어, 가자미. 가자미 이렇게 해서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먹으니 떠나가 만원입니다. 이게 다 벌써 만원이요? 예, 또 세 마리도 이어가 만원도. 와, 엄청 싸시네. 그 손질 못 하죠? 예, 손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싸긴 싼데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야, 손질국. 점심 때 와야 되겠다. 예. 무슨 말씀? 아직 점심 이르잖아. 예. 좀 있다가. 예. 이 코가 다 찌르네, 얘가. 예. 이야, 이거 진짜 그냥은 못 지나간다, 사람 보이죠? 냄새 맡고 들어오죠? 예. 여기다 소주 한 잔이면 막 그냥 끝내주겠네. 어머니 여기서 몇 년 하신 거야? 오래 했어요. 한 50년 하셨어요? 예. 50년 넘으셨죠? 50년 넘었어요. 60년은 안 넘었고? 60년 안 돼요. 그럼 한 58년 정도 하셨네. 53년 했어요. 53년. 이야. 53년의 역사입니다. 우리 어머니. 자갈치 시장. 꼼장어 골목에. 역사네, 산 역사. 예. 여기 손님이 어때요? 많이 오세요? 요즘 손님이 그리 없네요. 그 어머니 단골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미 거의 단골 손님. 그러니까. 어머니 손맛 보고 오시는 손님들 많으시겠어요, 그죠? 뭐 한 3, 40년 단골도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50년 단골도 계시고. 예, 우리는 다 오래된 단골. 아. 여기가 가덕집이네. 예. 자갈치 시장
가덕집 어머니 찾아오세요. 점심 먹으러. 그 여기는 53년 역사입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고스란히 돼지껍데기, 선지국밥, 생선까지. 그죠? 얼마예요? 한 그릇에? 6,000원이요. 6,000원에 모십니다. 이야, 싸고 맛있고 대든든하고. 그죠? 많이 드십시오. 가족집으로. 가덕 꼼장어도 하시네요. 예. 어. 고래고기도 하십니다. 예. 이쪽으로도 연결 쫙 되어 있네. 조심 가세요. 국밥, 꼼장어 다 있습니다. 여기 벌써 바글바글 끓어. 골목이 쫙 연결되고. 선지국밥.